네, 안녕하세요. 아빠입니다. 오늘은 김치찌개 한번 해볼게요. 굉장히 간단하니까 한번 잘 보고 해보세요. 일단 김치를 넣습니다. 김치. 집에 있는 신김치 그냥 남은 거. 네, 그리고 저는 집에 석박지가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너무 익어서 이거 무가 좀 들어가도 김치찌개도 시원하고 먹을만 합니다. 네, 다 넣을게요, 있는 거. 여기 이제 김치 국물 조금. 네, 김치 국물 조금 넣고 양파 그리고 대파. 대파는 어차피 제가 끓이고 나서 건져낼 거라서 안 먹을 거라 그냥 통으로 그냥 넣습니다. 이렇게 한 번씩 잘라서 찢어서. 그리고 마늘. 마늘은 크게 한 숟갈. 고기가 빠지면 안 되겠죠? 냉동실에 있던 목살인데 그냥 통째로 넣습니다. 해동도 안 하고. 그리고 뭐 집에 있는 버섯. 저는 이거 세 송이 버섯인데 한 송이 먹고 두 송이 남았어요. 이거 두 송이 버섯. 그냥 반만 찢어서. 안 썰으셔도 돼요. 반만 찢어서 통으로. 고기 위에 설탕 두 큰술. 그리고 간장 한 큰술. 그리고 영혼의 단자 비비고 사골 곰탕 육수죠. 네, 요거 한 봉지. 이거 500ml거든요, 한 봉지가. 요거 한 봉지 500ml 넣으시고 나머지를 물로 채우시면 돼요. 자, 물도 500ml. 이렇게만 넣고 이제 끓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물이 좀 모자라면 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불 켜고. 김치찌개랑 뭐 이런 국이나 찌개는 오래 끓이시면 다 맛있어요. 사실은 이 김치찌개도 양이 많잖아요. 이게 지금 최소 1시간 이상 끓이시면 돼요. 저희 식구들이 이제 김치찌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많이 끓여 가지고 나눠 먹는 편입니다. 나중에 조금씩 덜어가지고 위에다 이제 두부 얹어서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. 자, 뚜껑 닫고 푹 끓은 후에 보겠습니다. 네, 찌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끓였는데 지금 잘 끓고 있죠. 자, 찌개 끓는 동안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이거 잘라줄게요. 김치 이런 것들 아까 덩어리째 넣은 게 설거지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냥 넣는데 먹을 땐 또 잘라줘야 되니까 지금 이럴 때 이렇게 찌개 끓을 때 잘라놓으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찌개 국물이 좀 별로 없죠? 이따가 물 좀 더 넣으면 됩니다. 사실 찌개 끓이는데 레시피가 뭐 정확한 게 없어요. 왜냐면 집집마다 사실 뭐 배추 간하는 것도 틀리고 양념한 것도 틀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물 몇 미리에 간장 얼마 넣어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같은 김치를 해야지 그러면. 그렇잖아요? 그러니까 드셔보시면서 조금 뭐 싱거우면 간장이나 뭐 간 좀 더 하고 조금 짜다 싶으면 물 좀 더 넣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우리 아들 좋아하는 고기. 뭐 저도 좋아합니다만 우리 아들이 더 좋아하죠. 저는 물 조금 더 넣을게요. 국물이 좀 없어 보여가지고. 고춧가루 살짝, 뭐 한 스푼 정도만. 자, 이렇게 1시간 정도 끓이면 완성입니다.